다음 순서는요. 아, 네. 장르자 의원님 핸드폰이군요. 네.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이번 제품도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짜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스마트폰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는 올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을 3D 프린터 만드는 올로라는 제품인데요. 사진상에 보면 저 파란색 잉크로 되어 있는 파란색 색상의 플라스틱 제품이 있죠. 저게 그래서 뒤에 있는 프린터로 뽑은 제품이고요. 저 프린터를 뽑기 위해서 이제 출력용 잉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잉크가 왼쪽에 써 있는 블루라고 써 있는 파란색 제품, 그 이제 원료죠. 원료를 넣고 스마트폰과 저 올로라고 하는 제품을 합체를 시키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림대로 3D 프린팅이 돼서 우리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3D 프린팅 프린터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어떠한 스마트폰이라도 실용적인 3D 프린터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많은 3D 프린터가 기존에 나온 3D 프린터가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할 수 있지만 올로라는 제품은 스마트폰 자체가 3D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합성 소지를 처리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이 프린팅 관련 나오는 필수의 일부적인 필수 부분이 되고 프린터는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나온 빛을 이용해서 사용자 생산하는 물체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방식이고요. 솔리오 3D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가로는 17.3cm, 세로는 11.4cm 정도 되는 건데요. 굉장히 작아서 세계 최초로 가방에 넣어서 휴대할 수 있는 3D 프린터일 겁니다. 올로를 사용하려면 그저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실행한 뒤 만들고 싶은 모형을 고르고 스마트폰을 아무 평평한 곳에 놓고 올로라고 하는 프린터를 그 위에다가 덮어놓고 프린터 위에다가 안에다가 그 이제 합성 수지를 색깔별로 선택해서 부어 넣어주기만 하면 그 올로가 거기서 이제 프린트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현재는 킥스타트에서 캠페인 중이고 99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면 사실 한 11만 원, 12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실제 이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잉크를 넣어서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제품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네. 정말 사고 싶죠. 아마 구글에서 올로라고 검색하시면 살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연합회님 좋아하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겠죠. 떡볶이를 찍고 3D 프린팅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출력용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죠. 네.